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TBS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지난 5월 TBS를 교육방송으로 개편하겠다고 발언해 TBS 안팎에서 반발에 직면했던 상황.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이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상대로 실력 행사에 들어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이 지난 4일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서울시의 TBS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이후 오 시장의 TBS 흔들기는 꾸준히 시도됐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TBS에 대한 출연금 대폭 삭감을 시도하고 교통방송 기능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최근에는 교육방송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 서울시의회가 급기야 재정지원 중단이라는 칼을 빼든 겁니다. 조례안대로라면 내년 7월 1일 서울시가 TBS를 지원할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김영기 의장은 지난 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설사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재정 중단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서울시 산하에서 미디어 재단으로 출범한 TBS, 독립 경영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있었지만 상업 광고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예산 지원 없이 재정 독립을 이루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국민의힘의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탄압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 이강택 TBS 대표도 당혹스러운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좀 없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뭐 손봐주겠다 뭐 이런 뜻만 그냥 강하게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뉴스 공장에 대해서 한 번도 이게 저널리즘으로서 어떻게 평가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부분부터 먼저 제대로 짚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논의를 진지하게 사회적으로 숙고하는 그런 장치들을 만들고 그런 자리들을 만들고 해보자.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인 게 있으면 하자.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TBS 구성원들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TBS 독립경영에 대한 논의에 장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로 간에 어떤 감정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TBS가 시민의 방송으로 지역 공영 채널로서 어떻게 변화되고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부 구성원들은 많이 당혹스러워하고 있죠. 그다음에 좀 당연히 어려워하고 있고요. 뭐 그리고 그 조례안에 의한 그런 식이라면 재단을 뭐 거의 없애는 수준으로 가겠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뭐 구성원들이, 당연히 힘들어하고 또 좀.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공공연히 TBS 방송 편성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했던 평화나무. 지난 5월에도 TBS를 교육방송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는 등 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한 오 시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평화나무 관계자를 불러 지난달 7일 고발인 조사를 마쳤지만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아직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김주수입니다.